지금 이제 차 타고 이동을 하고 있어요. 이동을 하고 있고 이제 한 4시 40분, 네, 4시 40분 차를 타고 이제 공항으로 이동합니다. 공항으로 이동해서 7시 45분 비행기를 타고 가겠죠, 이제. 아, 진짜 필리핀은 또 처음이라 되게 떨리네요. 인도네시아는 세 번을 갔지만 필리핀 거기로 채식 간 건 이제 처음입니다. 아, 네. 여러분, 잘하고 오겠습니다. 이제 인천공항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죠. 네, 안녕하세요. 투건다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제가 마닐라 가려고 비행기 공항에 왔는데요. 여기 정부령하고 네, 이제 제가 4박 5일 동안 아주 알찬 영상들 많이 찍으려고 지금 준비를 많이 해왔거든요. 기대해주셔서 좋습니다. 자, 일단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자, 이제 출발하겠습니다. 좋죠. 일반석. 오, 움직인다, 움직인다. 이렇게 지금 마닐라 공항에 지금 왔는데요. 와, 날씨가 달라요 여기는. 자, 습하기도 엄청 습한데 좀 되게 딱 나오자마자 더웠어요. 일단은 바로 호텔로 이동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야시장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투건자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제 또 야시장에 왔어요. 마닐라에서 이제 비행기를, 아니 한국에서 이제 비행기를 타고 마닐라 왔는데요. 야시장에 왔습니다. 그리고 현지에 이제 현지분, 장국분 이제 같이 와가지고 이제 소개를 해주시는데요. 내일부터는 이제 채집을 진행할 계획이고 오늘은 여기 야시장에서 좀 신기한 생물들을 관찰하려고 합니다. 어, 이 파리가 막, 너무 많아요 파리가. 자, 그럼 이제 한번 관찰을 해보러 가시죠. 와, 진짜 더워요. 땀난 거 보이시죠? 엄청 덥습니다. 경험감입니다. 좋아할 거예요. 와, 진짜 이제 산에 가면 두려워지네요, 산에 가기가. 자, 이제 여기 보시면 진짜 여러 가지 있어요. 와, 이 앵무새들. 앵무새들이 엄청 많아요. 자, 한 통에 한 30마리 정도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30마리. 와, 진짜 많다. 강아지가 4만원이요? 오, 모란시장보다 비싸네요 여기. 근데 이거 혼종이에요. 혼종. 아, 뭐, 교배 주소 말해야 되나? 혼종밖에 생각이 안 나. 네. 아, 와, 여기 비둘기도 파네요, 비둘기. 와, 비둘기 팔고. 와, 진짜 신기한 건 진짜 많아요. 근데 청결상의 문제가 살짝 있어요. 청결 쪽에서, 네. 살짝 그 위생이 좀, 네, 위생이. 위생이랑 좀 위험하죠? 네네. 아, 좀만 청결했으면 되게 좋았을 것 같은데. 냄새가 심해요. 네, 냄새가 진짜 살짝 그 시골 가서 그 퇴비 섞이는 냄새 있죠? 그런 냄새가 좀 비슷하게 나요.
여기다 새해 다 선물해. 현진아 씨도 엄청 더워서 이 고양이 다 탈진했어요. 고양이랑 개들이 이제 탈진해서 다 누워 있습니다. 와. 안녕, 안녕. 와, 진짜 귀여운데 냄새가 좀 심해요. 진짜 아까부터 계속 얘기하는데 냄새가 엄청 심합니다. 오, 죽은 거 아니야 이거? 우와, 죽은 듯이잖아요, 죽은 듯이. 저 엄청 큰 몽몽이도 있고요. 와. 아, 귀엽다. 아래 토끼도 있고요. 아, 필리핀이. 와, 인코도 있네요, 지금 인코. 맞네요. 오, 이거 뭐야? 기니피그? 기니피그까지 있어요. 있고, 햄스터도 있고, 쥐도 있고요. 토끼까지 해서 다양하게. 자, 여기 뭐 골든 햄스터인가요? 골든 햄스터도 있고, 와, 진짜 여러 가지 있네요. 고양이도 있고요, 고양이. 오, 짱 귀여운, 엄청 귀여운 강아지. 우와, 우와, 귀엽다. 여기 이제 강아지 위주로 이제 판매를 하는 듯 하네요. 오! 근데 역시 가는 데마다 있는 거. 가는 데마다 있는 거. 물고기. 와, 이게 뭔가요, 이건? 와, 진짜 잘 되었어요. 진짜 잘 되었어요.